신규 교사에게 꼭 전하고 싶은 선배 교사를 한마디는 두 마디도 됩니다. 신규 선생님이 계시구나, 여기. 12월까지 잘 버티세요. 신규 선생님들은 뭔가 새롭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12월까지 잘 버티고 1월부터 열심히 잘 놀 궁리래. 그리고 저는 제 시트크는 뭐냐면 1월 1일부터 학습지를 다 만들어 놓는 거야. 만들고 난 다음에 놀아. 초조하지 않지. 신규 선생님들이 2월달에 발령받아서 막 그러면 2월달에 단톡방을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다 구름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어요. 그러다가 2월 25일쯤 돼서 심지어 담임까지? 이러면 그때부터 멘붕이 와. 그러니까 그렇게 신규는 1년 버티시면 돼. 12월까지 잘 버티셔서 내년에 오늘 공부한 거 정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잖아. 그죠? 심오하지 않아. 그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놓으셔라. 잘 놀아야 돼. 고농도 휴식이라. 저는 고농도 휴식이라. 교직의 스트레스가 워낙 강도가 높기 때문에 고농도로 잘 쉬어야 돼. 집에서 누워있는 거로 안 돼. 택도 없어. 저처럼 동유럽 9박 10일. 또 1월 달에 발칸 11박 12일. 홍콩 마카오 다녀왔고 우리 이렇게 쉬셔야 돼. 그래야 딴 짓을 해야지 스트레스가 풀려요. 11월까지 잘 버티세요.